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신체 손해상사 2차 책임근제죠? 책임근제 같이 강의할 김광준입니다.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과거에는 이렇게 11월이 조금 빨리 시작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11월에 준비하시면 아, 조금 빨리 시작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이유가 시험이 대체적으로 8월 초 정도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한 3, 4주 정도, 한 3주 정도 이렇게 땡겨져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11월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개념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그래서 특히나 1, 2차를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늦었어요, 지금.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1차 과목 중에서 일부 중요한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한 9월 정도에 이미 선 수강이나 또는 학습을 하신 상태가 돼요. 왜? 실무 과목들의 1차 과목들 중에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고 가장 많이 연계되는 게 보험 계약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약법은 모든 보험의 기본이에요. 어느 보험을 치던 간에 보험 계약법 내용들은 다 나옵니다. 왜? 계약 일반 사항은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면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상법을 그대로 갖고 오거나 또는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원용조항이나 변경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할 때 계약법을 모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2차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법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예생들 말고 유예생들은 나아요. 그래도 한번 전년도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예 1차 면제이신 분들 있죠. 1차 시험 실무 때문에 1차를 면제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심각해요. 2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아예 그래도 뭐 면제를 주는 이유는 그거 관련된 업무를 해서 면제를 해주는 건데 약간 뭐랄까 시험은 시험 일은 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 부분은요. 다 2차 시험 수험 시간에 모든 걸 커버해드리지 못한다는 거 꼭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기초 다지기 첫 시간 때, 첫 번째 시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촬영해서 올려놨고 인터넷 강의 인강 듣는 분들은 요 강의 앞에 업로드 해놨을 거예요.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이 과목이 이렇구나라는 걸 조금 파악을 하고 수업을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챕터 1 나갈게요. 저기 1페이지네, 1페이지요. 네. 저도 불편해서, 저도 두꺼워서 그냥 나눠서 재보내놨어요. 불어가고, 부문하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책이 점점 두꺼워진다고 막 뭐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어느 학원, 어느 강사분들 책을 막론하고요. 이만큼 안 나오는 책 없어요. 300페이지 안 넘는 책 거의 없어요, 지금요. 대부분 다 넘어요. 300페이지.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305페이지, 6페이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페이지예요? 맨 뒤에가 345페이지입니다. 네. 벌써 몇 년째 강의하는데. 별다른 거 넣는 거 없어요. 기출문제만 넣어도 1년에 4, 5페이지씩 넘어가요. 기출문제만 더 얹어 넣어도. 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두꺼워진 게 아니라 기출문제만 계속 실어도 조금 조금씩은 두꺼워집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기본 과정을 8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 여기서 기본 과정 듣는 분들이 선행 문제풀이까지 같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 문제풀이를 줄이고 기본 과정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실려있는 기출문제들 다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다 풀어봐요. 왜? 어차피 선행에서 그동안 선행 그 문제풀이에서 풀었거든요. 그걸 땡겨서 할 거예요. 언제? 각 지점별로. 각 파트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고
먼저 챕터 1에 보면은 배상 책임 총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배상 책임 총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예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어떤 자기가 본 손해를 배상을 요구를 해요. 손해 배상을 요구를 한다고 봐요. 내가 어떤 너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거나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파손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생긴 손해를 갑이 물어줘야 돼. 네. 이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즉 손해배상이 발생되는 원인들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가 있냐면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 규정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즉 갑이 법에 나와 있는 무엇인가를 위반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나는 갑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에 있는 법률 행위는 잘못이 없어. 법에서 어떤 잘못된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즉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꼬마들이 있습니다. 꼬마들이 있어요. 예, 이건 약간 법률 규정인 규정인데 누구한테 위탁을 보냈어요. 우리 집 애를 관리해달라고. 예, 돈을 주고 그 대신에 그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치면은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고 쳐볼게요. 예. 이거보다 이게 더 낫겠다. 철도 인입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좋겠네요. 철도 인입선. 예.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 철도를 깔아줄게. 그 대신에 거기에서 생기는 사고들은 네가 다 책임져. 나는 책임 안 질 거야. 라고 계약을 맺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생겼어. 그럼 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가 책임을 지겠죠. 예.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법에 규정돼서 뭐 나중에 앞으로 배울 불법행위랄지 채무불이행위랄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약에 의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도록 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서 요 법률 행위에 의한 거는 거의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쪽이 우리의 시험 범위고. 그러면 이 법률 규정은 크게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보통 말하는 민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과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법은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 쪽하고는. 근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은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원래 법이라는 녀석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죠?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 특별법 중에서도 중요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얘가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차 배우실 때 보면은 책임관계 논하는데 이해가 안 돼. 훨씬 쉬워요. 책임관계는 책임근제가 훨씬 더 쉬워요. 그 이유가 간단하거든. 그래도 자동차 자매법 운행자 책임 갖고 골머리 썩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의 시험은 망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요즘 면부책 사례 문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다행이지 예전같이 면부책 사례 문제 나오는데 자매법상의 운행자 책임 모른다 시험 포기해야 돼요. 시험 포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도 우린 그러진 않아요. 예, 이런 특별법이 좀 있긴 있는데 이 특별법은 나중에 해당 보험 종목들 대부분 우리는 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법에 따른 무슨 보험 어떤 특별법에 따른 무슨 보험, 어떤 보험으로? 의무보험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보험들이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은 요 민법을 공부하고 민법을. 민법.
그 중에는 혹시 법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야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도 민법은 다 공부하니까. 민법 총칙 정도만 공부해도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뭐야 법이 뭔데? 법이 뭔데? 머리가 법만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법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우리 형법에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죠. 살인죄로. 사람을 때리면 또 처벌받죠. 폭행죄로. 왜 받겠어요. 그런 처벌을. 법은요. 현실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절대로 앞서갈 수 없어요. 현실보다. 무슨 얘기냐. 법은 역사의 역사. 우리가 살아온 역사예요. 앞으로 살아갈 역사고. 즉 누군가 누군가를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만든 거예요. 예상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예상해서. 어떤 게 현실화돼야지만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뭔가 만들자.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미리 예측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상되는 것 정도 있지만 그걸 다 커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하고 살아 움직여요. 과거에 비해서 특별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졌죠.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맨날 노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만든 법도 있어요. 문제는 그 법을 잘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특히 민법은 우리 시험 관련돼서는 몇 개 조문 안 나와요. 너무 그렇게 부담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이 발생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인데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뭐야? 채무 불이행은요. 쉽게 생각해서 돈 빌려왔어. 제가 있는 앞에 있는 수강사한테 돈을 빌렸어요. 내일 갚을게요. 아니 다음 주에 갚을게요 라고 빌려갔어.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안 갚았어. 그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또는 여러분들 학원하고 지금 어떤 수강 계약을 하신 거죠? 저하고 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다음 주에 딱 학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문이 닫혀 있어. 예. 저도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낙동하고 오리알 된 거야. 예. 수강 강의실이 딱 문 닫혀 있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채무 불이행이에요. 예.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은 쉽게 생각해서 약속 미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 미행.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손실이 생기겠죠. 누군가에게. 이 채무 불이행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채권자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채무자예요. 결국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안 갚으니까 손실은 누구한테 생겨요? 빌려준 사람한테 생기는 거죠? 맞잖아요. 예. 빌려간 놈이 먹튀한 거야. 먹고 튀었으면 결국은 또 빌려준 사람만 낙동과 오리알 되겠죠. 예. 그러면 법은 그런 사람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서.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아직 안 했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가 중요하냐? 요 불법행위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그 빈도나 어떤 그 포지션은 작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돼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즉 채무 불이행은 아까 제가 말했죠. 계약관계라고 했죠. 계약관계.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계약관계, 어느 정도 계약이 논할 수 있는 관계.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 이 중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맺죠. 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근로계약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업주는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은. 급여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근로자는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근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월급